나온다. 샤방샤방하죠, 분위기. 첫 오프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 어머, 바람이 불고 지랄이야. 짱나게. 싱그러운 푸르름, 따스한 햇살, 그리고 그녀. 오글오글 오글오글 합니다. 인생샷 잘 나왔어. 평생 간직해야지. 훗. 바람. 짜증나게 진짜 있지. 저기 내놔 이 새끼야. 더럽게 어딜 만져. 짱나게. 아니 그게. 다가오지 마. 신고할 거야. 빨리 와. 일로 와. 재수없어. 어이 제씨. 죽었어. 저 새끼. 자꾸 나 따라다녀. 미쳤나 봐. 2학년 8반은 한소영.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주인공은 욕을 먹고 이제 복수하러 가는 본격 복수극.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 화이트데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보통이 낫겠죠? 어려움은 너무 제가 못할 것 같고. 남자는 왕이지? 어려움을 하라고요? 아, 남자라면 왕이지가 이 얘기구나. 남자라면 왕이지. 그래서 난 뭔 소린가, 제일 어려운 걸로 하라는 소린가 했는데. 남자라면 왕이지가 이 얘기였어.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남자라면 왕이지. 일단 보통으로 해볼게요. 쉬움이나 왕이지로 하면 쉽긴 한데 그게 귀신이 별로 안 나온다던데. 아닌가? 쉬움으로 해도 되려나? 그래도 나올 귀신은 나오나요? 일단 쉬움으로. 쉬움 난이도 스릴은 줄어들지만 좀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문자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오. 그냥 조그만 선물을 주고 싶었다. 돌려줄 다이어리와 함께. 10시. 그러나 나는 학교에 삼켜지고 있었다. 사탕에 인삼사탕을 넣어놨다. 진정한 복수인데요? 화이트데이에서 사탕을 가져갔는데 인삼사탕을. 아이 뭐야 이건. 여기요. 슈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곳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화면 밝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화면 밝게 괜찮습니까? 일단 2학년 8반으로 가보자. 상호작용, 튜토리얼, 오케이. 문서. 교지 수령 방법. 학생회에서 알립니다. 아직까지 학교 교지를 배부받지 못한 학생은 2학년 6반 교실에서 찾아가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교지에는 학교 안내와 지도가 실려 있으니 신입생 및 전학생 학우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학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꿈을 키우는 연두교육 연두고등학교.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머리 귀신다. 문자 왔어. 놀이텔레콤 서비스 장애 알림. 현재 고객님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음성 통화 및 문자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언제적 핸드폰이야 이거? 야, 새로 만들었으면 스마트폰으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10시, 아까 10시였죠? 벌써 10분 지났네? 돌려. 이거 왜 연 거야? 시간을 돌려. 시간을 달려서 너에게로 갈 수만 있다면. 아이, 안 되네. 나가. 아, 이게 끌어내리니까 클릭하면 안 되는구나. 클릭하니까 안 되고요. 눌러서 끌어내리니까. 어? 디테일한데? 디테일하구만. 닫아. 열어. 별것도 아닌 거에 감동받고 있네요. 여기 몇 번이야? 이따 일어나. 우와. 어이. 불을 켜야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 여기다. 월요일. 아, 내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시간표는 수학, 국어, 사회, 가정, 영어, 보충. 보충은 뭐야? 네, 잘 챙겨가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은 수학, 국어, 사회, 가정, 영어 보충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급훈. 살아가는데 힘든 건 많다. 뭐야? 이게 교훈이고 이게 급훈이에요? 무슨 교훈이 이르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내 알겠는데. 급훈이 두 개일 리는 없잖아요. 왜 교훈이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많던가? 참 이상하네. 출석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훈을 저렇게 웃기게 만들진 않는데 거의. 학교가 참. 그러니까 책상도 몇 개, 저기 뭐 있다. 책상도 몇개 없고 학교가 분교인가? 반장의 쪽지. 야, 김병태, 너 때문에 학주한테 화학용지 압수당했어. 전에 네가 장난치다가 화단에 쏟는 바람에 나무들이 다 죽어서 열받았나 봐. 내일 당장 화학 수업인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가서 싹싹 빌든가, 깡 있으면 네가 직접 체육창고 금고에서 꺼내오든가. 애들이 그러는데 학주는 건망증이 심해서 자기가 딴 메달을 창고 안에 숨겨놓고 비밀번호로 쓴대. 요게 뭐가 되겠네요? 단서가 되겠네요. 자기가 딴 메달을 창고 안에 숨겨놓고 비밀번호로 쓴다고? 뭐지?
연두 교지. 아까 교지 가져가라 그랬잖아. 연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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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모두 연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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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센스 연두해요. 연두 교지. 여기 또 뭐 있다. 오, 두유. 연두 교교에서 판매 중인 두유다. 학교 안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얻을 수 있다. 유통기한은? 빨대는? 그래, 남자라면 뜯어 먹어야지. 상남자답게. 회복 아이템, 오케이. 나 말고 학교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3월 9일 현재 기계 실습실 옆 공터에 형광등 공사 내일까지 완료. 공사 후 사다리 및 공구 정리 요망. 기계 실습실의 배선 고장 수리 중. 작업자들에게 환풍구의 증기 밸브 잠그지 말 것 전달. 오, 어이 뭐야, 이거 내 엉덩이로 문 연 거지? 와, 깜짝이야. 어, 문소리 나서 깜짝 놀랐는데 엉덩이로 문 열었어. 보세요. 이거 엉덩이로 문 열... 아유 진짜. 오오오, 화장실. 화장지 자판기. 어, 뭐야? 아, 왜 안 나갈 거야? 나와라, 만능 엉덩이! 엉덩이! 그렇지. 아, 뭐야, 또 다쳤어. 방금 손님 좀 똑같았어요. 사인펜, 사인펜. 엄마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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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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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을 입수했습니다. 나가자. 여기도 뭐가 반짝거렸어. 사인펜 또 있네. 엄마 매직 매직 매직. 그래요. 여기도 화장실인가? 오, 여자 화장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사람 없으니까. 여자 화장실이다. 마야, 연두 동전은 뭐야? 연두 동전. 연두 고교에서 발행한 동전이다. 학교 안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야 여기는. 와, 이 학교 이상하네. 현금 못 쓰고 동전으로, 이 연두 동전으로 바꿔서 이걸로 사 먹을 수 있대요. 어쨌든 득템했네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 우리 오락실이나 문방구에 짱깨뽀 아리가라 비바람 뚜루루루루 했고 막 매달 막 쏟아져가지고 그거 토큰으로 옆 바꿔먹고 그랬었는데. 여자 화장실 별거 없네. 오, 깜짝이야. 어, 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탐방을 해볼까요? 오, 열렸다. 오! 뭐야, 쟤네. 야, 너네 뭐야? 아까 코인이 본편에서는 500원이에요. 아, 저도 본편 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어떻게 여길 들어가지? 오, 성우. 그러게, 무슨 방법 없을까? 허! 어,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야, 나도 놀랐어.
그래? 난 갈게. 이따 봐. 난 8반 김성아야. 난 왓섭이야. 일단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갑작스럽긴 한데 어쨌든 반갑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갑자기 무슨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데? 그게 두꺼운 게 있어서. 그래? 어쨌든 잘 됐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뭐 일단 도와줘보죠. 듬직한데? 따라와봐. 어쨌든 혼자 있는 것보단 덜 무서우니까 따라가 봅시다. 지영이랑 둘이 난감해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인 네가 와서 다행이야. 너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잘 가라. 함정이다. 뭘 보지? 아, 쉬움으로 하니까 이런 그래도 표시가 있네요. 니뻐. 그래, 니뻐다. 여차하면 넌 이걸로 내가. 네, 모바일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고 싶은데 뭘 넣을 수가 없네요. 아, 표시는 다 떠요? 어, 깜짝이야, 야! 와, 소름! 아니 난 그러니까 그냥 저쪽이 뭐가 있나 잠깐 갔다 온 건데. 오, 시크한데? 어디가? 그 화장실인데? 왜? 어? 왜 이러세요? 잠깐 나는 어서 와.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 어서 와. 화장실은 처음이지? 뭐야? 여기서 뭘 도와달라고? 왜? 이상한 거 부탁할까 봐? 아, 괜히 따라왔나? 가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사실 아까 들어갔었어. 아까 거기 기계실 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처음 아니거든? 거기도 잠겼지 뭐야. 그러니까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헐? 아, 싫어.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 싫어. 싫다고. 제발. 어허? 응? 니퍼 어디 있냐? 야, 잠깐만, 니퍼 좀. 아이씨. 니퍼. 치. 자꾸 고집 부릴래? 예림이 엄마 가져와.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는데? 근처를 좀 찾아봐. 하하하, 니퍼. 그래, 니퍼. 나 니퍼 있어. 니퍼.
자를 수 있는 도구 있다고. 지금 나보고 사다리를 찾아오라니.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다, 그죠? 사다리, 사다리가 어디 있을까요? 밀치님 게임이, 어? 사다리? 뭐야, 갑자기. 뭐야, 야. 오. 사다리가? 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뛰지도 못해. 소영아. 소영아, 사다리 가져왔어. 네가 시키는 거 갖고 왔어. 죽어! 죽어! 사다리! 에이! 에이! 어, 놓쳤다. 아, 쟤 소영이 아니에요? 뭐였지? 아, 소영이는 아까 그 여자이지? 주인공 그 다이어리 그 여자이죠? 아닌가? 헷갈린다, 이름이. 어이구, 깜짝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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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화면 밝기. 좀 키우면? 아우, 뭐야. 어, 그래. 어우, 깜짝이야. 야, 너 소름이다.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와. 야이! 야이! 갔다 올게. 오, 뭐야? 오!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 이놈 새끼.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이놈 새끼야. 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모바일 더빙이 진짜처럼 아니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돼? 어? 저기 뭐 있다. 여기가 있었구나. 화대 개돌병님 어서 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뜨거운 진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럼 일로. 오, 여기. 증기 개섰거라. 예,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밸브를 돌려요.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열심히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여기도 밸브가 있네? 아, 밸브 두 개였지? 증기가 두 개였지? 돌려라! 네, 여러분들 그 게임 할 때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봐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제 열심히 이제 게임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 알려주세요. 아셨죠? 네, 게임 성장기죠. 으쌰! 아, 여기 기억난다. PC로 했을 때. 오! 김! 김씨가 문제였나봐. 김! 야이, 김가야! 김가야, 내가 왔다! 제가 김씨입니다. 제가 김씨예요. 뭐 있다.
아, 일단 불 켜야지, 불 켜야지. 불 켜야지, 불 켜야지. 기존 배선이 내부에서 엉망으로 꼬여 있고 금속선의 부식이 심각해서 작업에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부식의 원인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 관계를 좀 줄일게요. 부식으로 인한 과부하 등이 발생해서 사이렌이 울릴 경우 3번, 4번 소켓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임시 차단할 수 있대요. 3번, 4번 소켓. 다 알려주고 있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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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이렇게 연결되고 4번. 잠깐만. 3번이 이렇게. 그렇지. 까매고만. 3번, 4번 소켓을 연결했더니 김씨가 열쇠를 줬어. 공합소 김씨. 가사 실습실 열쇠. 금의 뺨. 아, 김씨가 아니라 금이군요. 예, 대한민국의 김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금이었습니다. 김이 아니라 금이었네요. 금의 패. 네, 죄송합니다. 어이, 깜놀! 어이, 깜놀! 자. 고마워. 제법인데? 뭐, 또 시킬 거 없어? 빵 사올까? 네가 직접 해. 속 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 너한테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이 학교 예전 6.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 같은 밤이면. 어? 자네. 자네 공포 BJ 하지 않겠는가? 놀랐어? 너 이런 얘기에 엄청 약한 거구나. 아이 심쿵. 아, 그나저나 문 다 닫혔겠다.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강당 현관을 빼곤 문을 다 닫거든. 근데 넌 여기 왜 있는 밖으로 건데? 밖으로 나가려면 강당까지 가야 돼. 여기랑 신관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건 알지? 자,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 뭐야 또 시... 와... 먼저 가. 마지막까지.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시키네. 이걸 어떻게... 얘를 어떻게 채싹... 채싹! 채싹! 이 싸가지! 응? 아직 안 갔어? 제가... 예. 넌 여기서 죽어! 푸시우.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게, 아직까진 수위가 안 오네요. 잠금을 해제하였다. 밀어서 잠금 해제. 밀어서 잠금 해제 했습니다. 수위 조절해 주십시오. 드립 좋고요. 사랑의 대화함. 오, 뭐야? 오! 오! Help me! 오, shit! 오! 오! 너는 너 마음에 든다. 너의
너의 마음을 뺏겠어.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뭐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섭게. 무서우면 추천. 너 전학생 맞지? 우리 반인데. 나 알아? 이제부터 알아가려고. 근데 눈빛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너. 소영이도 알아? 하긴 소영이를 모르는 애는 없지. 일편단심 소영이로 가야 되나? 난 설지연이라고 해. 설지연. 넌 이희민 맞지? 오, 너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 시간에 학교인 무슨 일이야? 아, 어떡하지? 아, 일편단심 소영이한테 갈까요, 우리? 어? 처음에 괜찮았는데 점점 눈빛이 되게 음침하네. 아, 소영이는 근데 아까 나한테 막 욕을 했단 말이지? 더럽다고? 소영이가 시원시원해요? 소영이한테 줄 게 있어서. 아, 그래? 실망했어. 어떡하니, 설지연,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없어? 네가 있잖아. 어? 좋아한다. 잘한다. 그럼 난 먼저 갈게. 조심해. 단순하고만. 아, 깜짝이야. 수희. 수희가 근처에 오면 화면 위에 눈 모양 아이콘이 출력되는데 상태를 통해서 위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켜거나 뛰면은 발각될 위험이 있대요. 관리인 전달사항 신규 설비 안내. 교내에 사용되는 열쇠 및 자물쇠의 빈번한 교체를 줄이기 위해서 열쇠 조합, 열쇠 분해 기계를 구입해서 기계 실습실에 배치했습니다. 시설 관리 부서에서는 담당자의 다음에 사용법을 교육해서 설비 유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열쇠를 조합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열쇠를 강화하면 방어력이 높아지나? 라이터. 예, 수인은 빙이 된 거예요. 귀목. 자, 괴담이 하나 나왔네요. 괴담이 하나 나왔으면 한번 읽고 가야겠죠? 귀목. 미연은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남아있던 햇빛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학교는 어둑한 산 그림자에 잠겨있었다. 미연은 청소 중이던 자신을 붙잡고 수다만 떨다가 가버린 친구들이 얄밉게 생각되었다. Y 고교에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이런저런 괴담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교정에 다른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미연은 복도에 울리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무척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복도 구석의 나무 화분을 보자 그녀의 불안은 더 커졌다. 그 화분의 주인이었던 작년 그녀의 담임선생님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담임선생님이었던 B는 한문 교과를 가르치는 남자 교사였다. 깡마르고 왜소한 체격의 과묵한 선생으로 어딘가 모를 음침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동료 교사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다. 사람들과는 어울리는 법이 없던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화분을 가꾸는 일이었다.
특히 자신의 반인 2학년 2반의 화분목에는 큰 애정을 쏟았다. 어찌나 애지중지하는지 쉬는 시간마다 와서 나무의 상태를 살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한 학생이 화학용제를 B가 아끼던 화분목에 쏟아버리고 만 것이다. 강력한 화학약품이 쏟아진 나무는 검게 변색되며 서서히 말라 시들어버렸다. 사고를 친 학생은 B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다른 화분으로 바꿔두고 말라 비틀어진 화분은 소각해 없애기로 했다. 친구들도 힘을 합쳐 그를 도왔다. 힘겹게 화분을 소각장으로 옮기고 불을 붙였다. 말라있던 나무는 쉽게 불이 붙어 곧 검은 연기를 내며 타기 시작했다. 불길이 점차 거세어질 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다. 마치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 B가 달려왔다. 소각로 안에서 불타는 나무의 모습을 본 그의 눈은 광기로 뒤집혀 있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소각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삽시간에 치솟아오른 불길이 B와 그의 화분을 집어삼켰다. 아이들은 모두 말을 잃고 기괴한 장면을 지켜봤다. 학생들의 일치된 증언을 들은 경찰은 정신 이상을 앓고 있던 B의 자살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미연도 그날 소각장에 있었다. 그 뒤로 B가 가꾸던 화분을 볼 때마다 불길했다. 그래서 가급적 그쪽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았다. 오늘도 조급하지만 않았다면 다른 길로 돌아갔을 것이다. 애써 마음을 다스리며 교실로 향하던 미연은 마침 근처 교실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적막한 학교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던 미연은 자기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녀는 서둘러 교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미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분목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미연은 그 왜소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곳은 작년 그녀의 반이었던 2학년 2반이었다. 남자는 미연을 향해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의 손에는 배가 텅 빈 강아지의 사체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피범벅이었다. 그의 뒤편으로 화분목 위에 뿌려진 피와 내장이 보였다. 그는 미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행이야. 아직 많이 부족했는데. 귀목이라는 괴담 듣고 왔습니다. 피가 부족했다 이거죠. 내장이랑 피가. 소름 돋네요. 철분이 부족한 나무 이야기. 오 사인펜. 잠깐만 읽고 있다가 싹 가니까 사인펜 있어. 문서 시설 보수 요청서. 여긴 뭐 이렇게 자꾸 시설을 보수해. 교무주임 수신 시설관리부서. 요청 내용은 본관 2구역의 3층 음악실 앞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발생. 계속 삐걱거리던데? 나무판자 노후로 인한 소음으로 추정됩니다. 많이 지나다닐 경우 파손될 위험이 있어 보이므로 빠른 시일 내 수리를 요함. 뭐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아무래도 두유, 맛있는 두유. 두유 좋아 두유. 아니 근데 좀 리메이크를 할 거면 아까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좀 응? 이게 뭡니까 CRT.
CRT 모니터가 뭡니까? 아이고 참나. 선은 왜 하나도 없어? 선은 왜 하나도 없어? 아 열쇠함에 아 이거 어딘가 있겠죠? 어? 비밀번호가? 2345는 아닐 테고. 컴퓨터는 안 켜지. 와, 디스켓! 와, 디스켓. 언제적 디스켓이니? CD롬도 없어요. CD롬도 없어요. 어쩌니. 와, 근데 작업실이 또, 이 컴퓨터, 여기 교무실도 아니고 뭐지? 되게 뷰가 좋네요. 여기서 복도도 보이고. 어? 스카이 뷰인데요? 일단 저장할까요, 우리? 어? 여깄다! 추 5g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는 작은 금속주다. 추 5g? 뭐지? 아, 이래가지고 이제 다 제대로 꼼꼼히 봐야 되는구나. 초고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가 있을지도? 이상한데? 축. 없네요. 괜한 기대를 했네요. 나가보겠습니다. 어우, 무서워. 어, 저 뭐 있다. 아, 저기 가기 전에 여기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어? 이상한 소리 나. 어? 어? 아, 뭐야. 너무 오래 있었나, 여기? 그래서 그런 건가? 아, 놀래라.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오래 있으면 뭐 저런 게 나온다고 하던데. 다시 그냥 절로 가야겠네. 여기 와봤자 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잠겨 있나? 그냥 갈게요. 아, 놀래라. 나에겐 금의 패가 있지. 허이! 여, 오, 이것은 오. 학교에 왔더니 판타지가 뭐 파이널 판타지야? 복사기에 뭐가 있었다고? 마법 천자문. 마법 천자문. 쇠금! 받아라! 쇠금!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쇠금!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나가볼까요? 그렇지, 여기서 나가면 되겠다. 바보. 그러지, 여기지. 옳지, 옳지. 잘했다. 뭐 있다. 특이하게 생긴 나무다. 특이하게 생긴 나무다. 특이하다. 아무것도 없다. 튕겼어요? 이거 뭐야? 아직도 10시 10분인데? 아직도 10시 10분이에요.
시간을 달려서 너에게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10분에서 지나질 않네요. 문서. 벽장에 갇힌 여자. 태우는 오늘도 상담실에 남아있었다. 짜증나게 구는 놈이 있어서 낮에 주먹 다짐을 좀 한 것 때문에 반성문을 쓰는 중이었다. 그런데 싸움은 둘이 했는데 남아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태훈 혼자였다. 상대했던 녀석이 있는 집 자식이라 눈 감아준 것이 틀림없었다. 태훈이 아는 교무주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재수가 더럽게도 없는 날이었다. 교무주임이 요구한 반성문을 다 채우자니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팠다. 아까 싸울 때 얻어맞았던 곳들도 욱신거렸다. 주먹으로는 안 될 것 같자 그 녀석은 대걸레를 들고 휘둘렀는데 그때 맞은 곳이었다. 대걸레를 빼앗아서 그 자식을 반쯤 죽여놓으려던 찰나 교무주임이 등장하는 바람에 자신만 얻어맞고 끝난 꼴로 끝나버린 것이다. 생각하니 다시 울화통이 치밀었다. 내일 등교하자마자 그 자식을 밟아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애써 분을 사기던 때였다. 뒤쪽에 있던 캐비넷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가 한 마리 캐비넷에 들어간 것 같았다. 건물이 하도 오래되었다 보니 학교 안에 쥐를 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신경을 쓰고 반성문이나 계속 쓰려는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신경을 긁었다. 짜증이 난 태우는 캐비넷을 벌컥 열었다. 하지만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것은 쥐 따위가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학생들 사이에 캐비닛 안에서 얼굴이 튀어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캐비닛 안에서 몸이 구겨진 채 죽은 남학생이 발견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선생들은 쉬쉬했지만 소문은 점점 더 살을 붙이며 퍼졌다. 소문에 따르면 학교의 건물은 과거 일제강점기 무렵에 정치범 수용소 이용된 곳인데 수용소로겠죠? 정치범 수용소로 이용된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치범이라는 죄명으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태평양 전쟁 말 징병을 피해 도망친 남편을 대신해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행방을 묻는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카노님 잘 자요. 그리고 결국엔 벽장을 개조해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게 만든 작은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고통받으며 서서히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방치되어 있던 이곳을 학교로 개조할 때가 되어서야 그 벽장 안에 갇혀있던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 시체는 무릎과 목이 굽은 상태로 경직되어 관에 넣었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벽 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고 믿었다. 한밤중에 학교의 캐비넷을 열면 그 속에서 구부정한 목을 내밀어 희생자를 찾는다고 한다.
아, 이건 제대로 못 읽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꼬이는 게 있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공포라디오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순조롭지 못한, 매끄럽지 못한 리딩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실이다. 여기도 귀신이 있었었는데 우왕청심환. 오, 득템. 우왕청심환 귀신인 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귀신이 안 나왔는데, 오, 저 손 뭐야? 손 뭐야? 뭐가 없네. 뭐가 없어. 여길 왜 나를 데려온 거지? 이벤트 귀신 빼곤 안 나와요? 치사하네요. 여기서 뭐 얻어가는 게 없는데 거의? 본격, 오! 부금. 부금. 어. 어! 수위다! 아니구나. 저 수위 아니야? 저 수위인데? 어떻게 해야 돼? 못 가. 연두 동전. 이 와중에 동전 챙겨. 문도 안 열리고. 언데? 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안돼!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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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지? 어디 숨지? 나 어디 숨지? 오! 잠깐! 두유 두유 두유! 뭐야, 두유 먹은 거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 찰랑찰랑. 오, 나 땀나. 나 뛴 것 같아. 오. 찰랑대는. 여러분, 저 속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